아니, 옷에 돈 쓰는 걸 싫어해서 10년 된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닌다고요? 아, 옷에 돈 쓰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잘 못 버리고 잘 못 사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네요. 네. 그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동할 때 입는 거잖아요. 근데 운동하면 또 이렇게 땀도 나고 좀 이렇게 옷이 지저분해지니까 아, 근데 새 옷을 입고 이렇게 운동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자꾸 1년만 더 입자, 1년만 더 입자 하다가 계속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설마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를 만날 때나 네네. 이럴 때도 트레이닝복만 입는 건 아니죠? 아 이제 처음 만날 때는 트레이닝복을 입진 않는데 이제 좀 편해지면 제 집에 트레이닝복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친해지면은 네. 트레이닝복 입고 네. 외출용 트레이닝복이 있고 운동용 트레이닝복이 있고 네. 그것 때문에 뭐 헤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죠? 아직까지는 네. 어우 뭐 아니 배우가 뭐 이렇게 맨날 추닝만 입고 다녀. 아니 근데 아니, 원래 보통 그 편하게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씻지도 않고 좀 그런 상태면 아 저 죄송한데 제가 지금 상태가 너무 좀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그분은 먼저 이렇게 보시고 아 나중에 상태 괜찮을 때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오기가 생겨서 또 이렇게 그냥 찍어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들기도 했었고. 근데 나도 하도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내가 알아 막 찍지 않았어요 거절하기가 뭐하잖아. 아, 네 맞아요. 찍자고 그러는데 인기 많은 거 지금 자랑하시나요? 아우 왜 이렇게 안 맞아? 씨. 응? 형, 어? 너무 잘하던데요? 잘하겠지. 아니 근데 잘해. 지겠어? 팀이 너무 위화감이 없는데? 아니 얘는 너 뭐야? 너 너 우리 자식 아니잖아. 잠깐. 종민이 형 들어온 것도 약간 그런데. 우리 자식. 딘딘. 이거 너무 형 왜? 1박 2일 쪽. 이거 너무 형 왜? 1박 2일 쪽. 아니. 내가 늘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내가 늘린 거 아니야. 니네. 아, 지금 미우새 팀 대 1박 팀이네. 아니 종국이 형이 불러가지고 왔어요. 얘가 사실 이제 좀 너 몇 살이냐 지금? 저 이제 둘입니다 둘. 서로 둘? 네. 와. 얘도 이제 근데 사실 좀 몇 년 있으면 금방 미우새거든. 뭐 조만간. 얼마 안 남았지. 얘가 진짜 하는 짓이 진짜 꼴보기 완전 꼴보기 싫어요 제자. 얘가 진짜 미우새 진짜 미우새. 사고 안 터지게 있어가지고. 나 근데 난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근데 얘가 난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근데 얘가 이렇게라니. 아니.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야. 아니야. 지난번에 나와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딱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키워야 돼. 미우새. 저는 좀 꿈이 달라요. 미우새 유소년. 아니, 유소년 유새. 미우새 꿈나무. 저는 꿈나무. 저는 제 꿈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야. 아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우리 좀. 근데 난 걱정되는 게 사실 우리 오늘 박항서 형이 우리의 전력인데 뭐라고요? 박항서 형은 뭐? 박항서 그냥 형 근육 박항서 근육 박항서 근육 박항서 근육 얼마나 오래 듣는 거야 지금 우리 국대 우와 아니 아무튼 항서 형이 박항서 근육에 한번 아우 깜짝 놀려 박항서 근육에 한번 아우 깜짝 놀려 진짜 빨로 진짜 빨로 아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종국이 형 권투도 오래 했어 야 박항서 근육 아니야 근데 옆 발바닥 근데 옆 발바닥 지금 다쳤잖아 축구하다가 여기 다 까져가지고 완전 까졌어 방톡방에 올리더라고 오랜만에 그죠 저 오랜만에 축구를 좀 아이고 아프겠다 축구 하면서 발톱도 잘 빠지고 아, 너 때문에 그 사진이 퍼졌구나? 그러니까요. 아니, 너 단톡방, 너 축구대 안 나오면서 단톡방에 왜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축구를 힘으로 하지 말고 기술로 하라고. 그냥 무작정 뛰니까 근데 웃기게, 보통 발까지, 야, 나 발 다쳐서 이제 당분간 못할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다고 거기서?
보고 배우라고 그랬다고? 어, 보고 배우라고. 야, 그 아픈데? 디딘이랑 양세찬 이놈은 지금 톡 봐도 답장 안 할 거라고. 어, 쫄아가지고. 야, 너 목요일날 이제 생방 안 하지? 뭐 라디오 일정 변동이 될까? 변동이 왜 돼? 아니 내가 너 수요일을 생방 우리가 난 스케줄을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축구를 수요일로 잡은 거야. 어. 그래서 내가 라디오 생방을 월화수로 잡았어. 어, 일부러. 그럼 못 가. 그치? 요일을 목요일로 바꾸더라고. 그리고 다음부터. 그리고 내가 수요일날 그 라디오 하고 있으면 축구 가면서 내 라디오를 들어. 어. 내가 생방 하나 안 하나. 해야 돼. 오늘도. 아, 아 진짜로. 아, 그니까 핑계를 대게는 안 돼. 그니까 확인해야지. 확인 안 되는 그, 그건 안 돼. 와, 이거 집착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집착? 진짜. 아, 아니, 형. 어. 애착. 애착, 애착, 애착. 애착, 애착. 어. 야, 축구하다 보면 머리에 고드름이 생긴 날에도 우린 다 나와. 아니, 슬리퍼 신고 오고도 이거 혼나야 되지 않아요? 아니, 애티튜드가 너무 안 됐어. 아니, 트레이닝복 입고 오라며. 슬리퍼가 뭐야? 야, 아, 어쩌, 야, 야, 애티튜드 어떻게 된 거야? 야, 슬리퍼가 뭡니까, 형이? 세상에. 오늘 뭐 할 건데요? 너 발 몇이야? 270? 아, 제가 오늘 왠지. 넌 뭐 하는 놈이야? 여기 지사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 그게 싫어. 아니, 형. 네. 아, 그 머리를 왜 이렇게 작았어? 아, 저희 오늘. 뭐, 아침에 자는데? 뭐, 뽀마드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뽀마드. 아, 왁스랑 뽀마드 5대5입니다. 야, 뭐, 헤딩도 해야 되는데. 아, 저는 헤딩 안 할 거예요. 아, 헤딩도 안 할 거예요? 아, 헤딩 안 할 거예요. 어? 머리만 가져. 헤딩 안 해. 머리만 가져. 아니, 형님. 아니,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튼 형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니 나는 그래. 다시는 뭐 시원이나 딘딘이 축구 좀 하고 시원이도 좀 하는데 희철이 운동 아예 못 하잖아요? 아니, 제가, 솔직히 나는 하면 잘하고 시원이보다 잘해. 진짜? 얘도 근육 그냥 약간 잡지용 근육이야. 잡지용 하려고 하는 거니까? 미안한데 솔직히 보니까 볼 못 차는 말이야. 봐봐, 못 차는 말이야. 얼마나 예뻐. 아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 말랐어. 그냥 보통. 그냥 뭐 얘 여기서 이제 만약에 공 이렇게 하다가 여기 다서 흙 묻잖아 그러면은 바로 또 자기 이제 스텝 와가지고 다 서서 아 무슨 말이에요? 아이 참. 아니 근데 희철이는 지난번에 미우새 한번 해봤거든 우리가? 아 해봤어요? 얘 족구를 생각보다 아 진짜? 아, 연애 편지 때 나 스포츠 잘했어. 아니 깜짝 놀랐어. 야 의외로 누가 와요? 아 덩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누가 그거 안 해줘. 그 힘을 어디가 절대 딸리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야 될 것 같아. 네.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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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형 일부러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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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뭐야 왔다, 뭐야 왔다. 야 뭐야 세리 누나다 어이 뭐야 아 야. 골드메달리스트 김성현. 우와. 오. 누가? 우와. 오. 전규민 시저스킥. 강한 서브. 오, 세팍닥으로 대단하신 분들 만나. 아, 멋있다. 오. 와, 잘한다. 우와. 오. 아주 센 녀들이 그냥 왔네. 대한민국에서 센 녀들이. 이분들은 공을 진짜 잘 차실 텐데. 어. 세린 누나다. 어이, 뭐야. 동네 불량배 같은데? 어, 야, 잠깐만. 얘들아, 동네 불량배라니. 누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박태희 선수 선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왜 자꾸 멀리 가요? 아니, 왜냐면 같이 만나면 도플갱어라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가장 거리를 좀 둬야 돼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 진짜 닮았다. 우리 이제 종국이랑 많이 친해졌죠. 꼼짝 못해요. 자, 일단 아 그래요. 아, 우리 멤버 안녕하세요. 두 분이 주장끼리. 어떻게 또 누가 더 죄송합니다. 형이 더 형 아니야? 아, 우리는 그런 오빠, 게 없어. 저보다 한 살 많죠. 친구 아니야? 아, 아니, 한 살 많아 봐야 의미가 없어. 와, 왜요? 회장님이시잖아. 오빠라고 절대 안 해요. 대체 기대 안 하는 게 나. 아, 진짜요? 같이 저 우리가 너무 약하잖아, 느낌이. 그래서 내가 좀 오늘 좀 친성 게임을 준비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게 너무 체력적으로 너무 약해 보여가지고 그리고 또 자리를 주선을 한 거야. 그리고 또 저희 박서희 주장님께서 팀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와주신 거거든.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 잘 뽑았네, 애들.
야, 이거 재밌겠는데요? 자, 일단 저 한 분씩 소개를 한번 볼까? 소개를 우리한테. 그리고 진행을 해요, 갑자기. 이형한적인 와, 옛날 엑스맨 하는 것 같다. 어, 그럼 난 재석이 형이고 호동이 형? 호동이 형. 간다? 네. 아이고, 종국이가 그냥 꼼짝 못하네. 그럼, 세지. 나냐 종국이 꼼짝 못해 처음 봤다, 야. 세지한테 꼼짝 못하는구만. 꼼짝 못해요. 와, 꼼짝 못해요. 아니 근데 오늘 네. 형 왜 이렇게 다른 모습 같지? 왜 이쪽을 못 봐요? 아, 이제 좀 우리 또 주장님께서 한 분씩 네, 소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 프로골퍼였고요. 지금은 와, 은퇴를 한 지 5년 레전드. 됐고요. 네. 5년. 그리고 아, 이건 뭐 무슨 소개가 필요하겠어, 그렇죠. 사실. 아니요. 진짜 네. 레전드. 고트, 고트. 맞아요. 주특기 뭐예요? 주특기가 혹시 드라이브? 드라이브? 비거리? 아, 골프 말고는 네. 어 힘으로 하는 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그 종국님하고는 예. 뭐 비슷할 것 같기는 어. 해요. 비슷할 것 같기는 어. 해요. 비슷할 것 같기는 어. 해요. 뭐 힘이 너무 좋으셔서 성질내고 이런 것도 북한은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관상이 닮으면 성격도 약간 비슷해. 조용히 해라. 관상이 닮으면 성격도 약간 조용해라. 야! 너 조용해라. 박세리 우리 계속 건드려줘야 돼요. 자극하면 더 손해야. 어, 진짜 화내면 무서워. 아, 저도. 안녕하세요. 32살 유도 선수 김성현입니다. 유도요? 진짜 남자고 여자고 유도는 걸림자 큰일 나요. 진짜 뭐 검도도 했고 복싱도 했고 주짓수도 했고 축구도 했고 아, 그래? 다 많이 했습니다. 예. 주짓수도 했어? 제가 주특기가 어버치기인데 어버서 던지는 거 이렇게? 어버치기는 어버치기. 그냥 어버주면 안 되나? 치실까 봐. 아이고. 발이 유도 좀 달라. 유도는 발이, 이거야. 발이 좀 달라. 하나 골라서 고르셔서 하시면 됩니다. 사실 다치실까봐. 근데 아까 낙법을 조금 치셔. 낙법. 예. 넘어가 아니면은 버텨. 버텨봐. 버텨. 우리가 작아서 어버치기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작네. 네, 그냥 서서. 어이구. 안 다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좀 더 빵 맺혀줬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 체력적으로 딸린다, 야 딸려. 종국이만 빼놓고 뭐.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어차피 아니, 넘어지는 여기가 이건... 까진 거라 낙법은 안 아파. 그럼 상관없어. 저 어머니 쳐주시죠. 야 참. 이거는 뭐. 그럼요. 아 근데 종국이 형 몸무게에도 힘이 장난 아니라서. 나 몸무게가 이렇게 안 나가. 5회야 5회. 81. 어, 그럼. 체지방. 다 근육이시지. 근데 종국이 형 넘길 수 있나? 하겠습니다. 넘길 수 있나? 오우야! 오우! 오우야! 오우! 와!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 나는 왜냐면 종국이 항상 강했잖아. 최고의 대장이거든. 한순간 넘어가는 거 보니까 그냥. 아이고, 대단하다. 오우야! 오우! 오우야! 오우! 야! 근데 아까랑 다르게 넘겼는데? 아 분명히 형. 어 딘딘 때랑 달랐는데. 야 놀랬어. 오야. 멋있게 넘어간다. 여기 임팩트가 딱 들어가던데. 어, 형 저 아 저 뒤에서 보는 게 좀 진짜로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오, 오케이. 멋있다 멋있다. 기선 제압했다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싱 선수 오연지입니다. 어, 복싱 선수. 예? 아 복싱 선수까지 될 것 같아. 저희한테. 복싱? 아 저는.
도쿄올림픽 출전했었고. 그럼 그 체급이 체급이 베이비인데 베이비 라이트급이에요. 아, 네. 어 나도 줄리아나 라이트 무지 갔는데. 라이트요. 투투피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아니 어떡하지? 뭐야? 우리도 각 분야에서 괜찮은 애들이에요. 말을. 근데 저 또 모른다. 오늘 하는 게임 중에서 사실 복싱 선수가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팍타쿠로 현 국가대표 선수 전규미입니다. 오! 세팍타쿠요? 세팍타쿠래? 야 이거. 세팍타쿠래? 전 세팍타쿠로 국가대표 위지선입니다. 아~ 그거 세팍타쿠로 막 이렇게 해서 어! 확! 맞아 맞아 맞아. 잠깐만 세팍타쿠로 어 와서 보긴 봤네. 세팍타쿠로라고 이제 동남아에서 네. 많이 하는 그 운동이 네. 있어요. 그 족구랑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저희 스킬은 어, 다리쓰기 자리를 잘 씁니다. 아, 다리쓰기 자리를 잘 씁니다. 아, 다리를 잘 쓴다고? 네.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이거 우와! 나이스 춤! 이런 거 쓰기라는 거지? 우와! 나이스 춤! 우와! 봐봐, 영탁스 클럽 같았다! 영탁스 나름! 약간 허리 아프지? 왜냐면 나름 저 그래도 몸을 잘 써요. 의외로. 한번 봐봐, 허리 나간 거 아니야? 허리 아픈가 봐. 아이고, 허리야. 이거 저 분 한번 저희들한테 네. 아 이거 제가 솔직히 네. 맘 먹으면 만 개 넘게 차거든요. 어? 만 개 넘게 차거든요. 어? 네. 그럼 저희 한 번, 네. 네.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네. 한번 먼저 차볼게요. 네. 그래 그래 한번 차보세요. 이게 뭐야? 공이야? 아! 아! 이게 뭐야? 공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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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유 맙소사. 이거 공이 아닌데? 야, 야 오, 공 엄청 딱딱해. 아, 저희가 이제 패스를 한번 해볼게요. 아, 패스를? 안 떨어뜨리고. 와, 안 아픈가 봐, 이거 공. 아. 이거는 아, 살리기. 이거 살리기. 이거는 사실 네. 타이거즈에서 네. 우리도 몸풀 때 하지. 그지 아, 많이 하지. 타이거즈에서. 이거 우리 몸풀 때 하지. 아, 하죠, 하죠. 공으로 우와. 힘들 수 있어. 오. 우와. 오, 높게 야. 뛰었어, 방금. 차야? 우와. 오, 너 덜. 오. 우와. 우와. 오. 우와 FC 타이거장 보여줘. 되게 자연스러웠어. 아, 손님 손님. FC 타이거장 해볼 팀이구나. 이거는 가관이다 가관. 기본적으로 이제 팀을 나눠야 되니까 저희가 나눠요? 팀복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 이렇게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인데 그래도 이제 팀복 이런 거 자꾸 할 때 저 새로 맞추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뭐 여성분들이 계시니까 여성분들한테 잘생긴 그래. 팀이 아, 그래? 아니, 그럼 저희가 못생긴 거 이게 매너지. 야, 넌 누가 보면 엄청 배려한 줄 알겠네. 아니 배우들은 작품 안에서는 뭐 이것저것 뭘 하더라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평소에 춤추는 걸 좋아해요? 아니 평소에 춤추는 걸 안 좋아하는데 작품 안에서 춤추는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것도 연기니까. 그럼 그걸 또 열심히 연습해서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못 추면 못 추는 대로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그게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어서.
별미꽃만 뭐예요. 잘 치시네. 뭔가 리듬을 제대로 잘 타는데요? 오늘 리듬이 좀 있어서. 리듬이 좀 있어서. 아니 몸에 리듬이 좀 있는 김에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어머니들한테 그 리듬감을 조금 살짝 좀 보여주세요. 이거. 아 이거. 이거 엄마들 같이. 어? 아니 뭐. 아, 저 춤 어떻게 추는 거? 어떻게 추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리듬을 타다가요. 한 발로. 작은 들리시네. 재밌네. 야. 어, 되게 부드럽게. 뭐 하면 되지. 몸이 여유 있네. 오, 그렇네. 유연하시네. 갑자기. 지금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제가 좀 봤어요. 왜냐하면 음악이 나오고 이제 춤이 나왔으니까 우리 태성이 어머님이 뭔가 아 본인도 뭘 좀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안 시키고 끝나가니까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좀 맞아. 주는데 아니 음악이 그러면 길면 같이 하려고 아니 그러면은 우리 호준 씨 저 요 춤을 살짝 우리 어머니하고 두 분이 같이 한번 콜라보로 춤을 잘 추시거든요. 자 음악 한번 다 해주세요. 이게 이거 쉬워 보여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네. 야, 잘 맞아요. 두 분이 잘 맞아. 리듬감이 좋아요. 아 이거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머님들 앞에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아 어머니 좀 더 신났던 것 같아요.